자, 알파베타 감마가 세제곱 x제곱 다 b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일 때 다음 값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 알파 다기 베타 다기 감마는 0이에요. 그 다음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b예요. 그 다음 알파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얘를 이용하여 주어진 이 값을 구해야 돼. 됐나요? 얘를 어떻게 구할까? 일단 주어진 이 별을 적절히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별을 통분할까요? 이렇게. 앞에 거두개 묶어내면 알파 제곱분의 1에 얼마? 에타분의 1 더하기 알파분의 1이에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베타 제곱분의 1을 묶어내면 알파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고, 여기 감마 제곱분의 1로 묶어내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에요. 요렇게 되니까 얘를요, 알파 잠깐만 앞에 틀렸잖아. 베타 감마지. 알파 감마 이렇게 맞나? 자, 그럼 얘는 통분하면 얘가 베타 감마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야. 근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뭔데? 왜 알파 다이 베타 다이 감마가 0이니까 베타 다이 감마는 이게 마이너스 알파니까요. 요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에 약분하니까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알파 감마분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어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똑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인데, 알파베타 감마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1, 1, 1이니까 답은 3이 되네. 그래서 답은 3입니다. 됐나? 이렇게 해서 서술해 주면 뭐될것 같고.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나? 일단 이게 난 최선인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풀든가, 아니면 뭐 생각나는 게 저기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분의 베타로 고쳐도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베타 감마는 베타 알파 베타는 감마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이니까 제곱하면 감마 제곱이 되어서 이가 베타 감마 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도 두 개씩 계속 이렇게 묶어 나가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요게 제일 나는 깔끔한 것 같아. 오케이.